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동부 컨퍼런스 1에서 3위 순위가 확정되었습니다. 1위 밀워키, 2위 보스턴, 3위 필라델피아 순위네요. 마크 큐반은 카이리 어빙이 댈러스에 잔류하길 희망합니다. 어빙을 처음 데려올 때부터 긴 시간을 보고 영입한 거라고 했으며 어빙이 맥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한 질문엔 당신과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단칼에 거절했네요. 그리고 그는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에 영원히 남을 거라 믿지만 구단이 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으며 제일런 브런슨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아버지 릭 브런슨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브런슨의 4년 56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을 댈러스 구단이 거절했다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당시 댈러스에게는 연장 계약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언급했네요. 마지막으로 큐바는 크리스천 우드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팀 하더웨이 시니어가 돈치치와 어빙은 리더가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그의 아들인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000%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댈러스는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군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난 두 시즌 동안 5경기 이상 연속으로 함께 플레이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보스턴전 맹활약을 펼쳤던 조엘 엠비드가 한 경기 50플러스 득점, 10플러스 리바운드, 5플러스 어시스트, 그리고 80%가 넘는 야투 성공률을 기록한 역대 두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고대 개수 윌트 체인벌린이 과거 두 차례 기록한 바 있네요. 지난 올랜도전 43득점을 폭발시킨 도노반 미첼이 4경기 연속 4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역대 네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이 나머지 세 선수이며 코비는 6경기 연속 40플러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위긴스는 자신이 팀을 떠났을 때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스티브 커 감독은 위긴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정규 시즌 나머지 경기는 모두 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디안젤로 러셀에게 6월 30일까지 2년 67.5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다리오 사리치가 지난 골스전 받은 테크니컬 파울이 취소되었군요. 워싱턴 구단은 다음 23-24 시즌에도 웨스 언셀드 감독과 함께 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